안녕하세요. K-POP 교수 제재입니다. 아, 오늘 글로벌 차트 포럼은 혜원 조교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스페셜 MC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주소녀 다영이고요. 아, 어서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뭘 알아요? 아시잖아요. 아, 글로벌 차트 포럼 보고 계셨나요? 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제가 항상 뭔가 새로운 신문물이라고 하나요? 네. 신문물에 관심이 좀 많은데 네. 좀 신기한 게 생겼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뭔 소리예요? 예. 배움에는 끝이 네. 없다. 그래서 전 항상 이 흐름으로 네. 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번 주 글로벌 차트 예상을 좀 해오셨을까요? 아, 배움엔 끝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예상을 해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스트레이 키즈 분들이 아,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컴백했죠. 컴백했죠. 이번에 차트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네. 과연 스트레이키즈 분들이 들어오셨을지. 전 세계 음원과 음반 판매량으로 아주 공정하고 발빠르게 집계되는 글로벌 차트 포럼 이번 주 순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우리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143이 4위로 진입했네요. 예, 아우,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우리 다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진입한 스트레이키즈의 케이스 143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사랑 노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굉장히 또 마라맛으로 강렬한 예, 퍼포먼스와 그런 노래를 좀 선보이셨는데 이번에는 143이 I love you죠, I love you. Really? 143 진짜요? 아, 그 숫자 예, I love you 이거를 우리 비밀번호 486처럼 와 대박 역시 이래서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아는 것 같아도 항상 배워야 한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이번 주 차트에서도 사실 큰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네. 저희가 쭉 살펴보자면요 상위권에 있는 블랙핑크의 셧다운과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의 공통점 뭔지 좀 유추가 가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뭔데요? 요즘 K-POP계에 불어오고 있는 신드롬이죠? 예. 샘플링이요. 샘플링. 예, 신드롬인데요. 네. 정답입니다. 기존에 있던 곡의 일부 음원을 새로운 음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네. 샘플링한다고 하죠. 네. 우리 셧다운은요.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죠.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을 샘플링을 했는데 네. 그래요. 이 사운드, 이 맞아요. 사운드!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이거를 샘플링 하실 생각을. 아니,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걸로 유명했어요. 그 바이올린을 키다가 이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았는데도 그걸로 마지막 연주를 끝마쳤다. 그렇게까지 했나요? 그렇게까지 했대요. 멋있네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아마 컨셉을 생각할 때 그런 뭔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파가니니를 좀 더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